메가도라고 하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라는 명언이 유명하죠. 저는 또 다른 명언을 기억합니다. 1961년 11월 박정희 의장은 메가도 원수를 만납니다. 뉴욕에 있는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였죠. 메가도 원수는 우리는 전우다 라며 박정희 의장을 반겼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내 평생의 한이다. 오래 살아서 통일을 내 눈으로 꼭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하셨다죠. 이것이 두 분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1964년 4월 5일 메가도 원수는 월터리드 육군병원에서 서거했습니다. 향년 84세였습니다. 시신은 버지니아주 노포크 더글러스 메가도 기념관에 안치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추모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각 신문은 메가도 원수 서거를 일면 기사로 보도하고 추모시, 평전 등을 며칠에 걸쳐 연재했죠. 시내 중심가 신문회관에 추모소도 마련했습니다. 각계 인사가 조문하고 신문회관에서 경복궁 메가도 장군 동상까지 행렬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현지의 장례 절차를 그대로 따라 4월 11일 중앙청 광장에서 메가도 장군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군 장성, 각계 인사,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헌화를 하고 분향하고 묵념했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메가도 장군 추모의 밤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메가도라고 하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라는 명언이 유명하죠. 저는 또 다른 명언을 기억합니다. 전쟁에는 승리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메가도 장군의 명복을 빕니다.